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 김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곧바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서 당황하셨을 것 지금 같습니다. 지금 거는 네. 라이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 보신 거는 네. 네, 녹화한 거예요. 오늘 낮에 녹화한 거고 네. 지금 박지혜 후보님은 진짜 진짜인 거죠 지금 네, 오신 네, 거죠. 녹양역에서 남양주로 네.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오시기는 불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 네, 가깝더라고요. 네, 네, 저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경기도 용인 정 지역구에서 건너왔어요. 기흥에서 가까운 곳에서 오셨는데, 자 우리 박지혜 후보님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지혜 후보님. 네, 저기 경기도 의정부 갑. 네, 의정부 갑. 의정부 을 있고 네. 갑 을만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을은 누가 공천받았죠? 을은 이재강 후보님. 아, 네, 그래요. 네. 경기도 평화부지사 네, 하셨던.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 의정부 갑. 그 경선에서 누구를 눌렀습니까? 네, 문석균.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네. 그 지역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뭐 특별하게 뭐 컴플릿은 없죠? 아, 뭐 이번에 저희가 네? 경선을 했기 때문에 네? 양쪽 다 이런 네. 후회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 지금은 아, 이제 네, 문석균 후보님 쪽에 저희 민주당 오랫동안 지지하셨던 아버님들 아버지 대대로 대대로 예, 예, 예. 예. 그런 진짜 정말 오랜 당원들이 다 합류해 주셨고 그래서 지역에선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네. 자, 박지혜 후보님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참 뭐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시켜드리면 과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나와서 공대를 들어가서 서울대 그것도 공대를 들어가서 또 대학원은 경영대학을 나와서 예 그런데 또 환경대학원도 나왔고 석사는 그리고 스웨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스웨덴의 룬이라서 나는 윤석열인 줄 알았어. 룬드 대학교라고 했는데 룬드 대학교 스웨덴 그래서 네. 환경과 기후에 대한 전문가로 지금 영입이 되신 거잖아요. 나중에 변호사도 예. 이제 뭐 합격을 하신 거지만. 근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다채로운 경력을, 이력을 쌓게 된 건가요? 제가 조금 일찍부터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전공인데? 네, 군부대인데? 아이고, 군부대만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은 자연 환경을 지닌 곳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도시로 이제 공부를 하러 네? 갔는데 도시로 예. 도시로 네 수원에 있었잖아요. 예예예. 아, 예, 예. 네 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막 기차 타고 막 전철 타고 막 와. 이렇게 네, 산 넘고 물 건너서. 네. 근데 그 자연이 굉장히 계속 그립더라고요. 아, 자연에 예, 예.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또 기술 뭐 공학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기술 발전의 어떤 폐해 라고 네? 하면 대표적인 게 또 환경 문제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기술적으로도 해결하는 또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과학 고등학교를 다니며 뭐 여류 과학자 이런 롤 모델을 네. 이렇게 좀 찾게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약간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 뭐 이런 분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아, 이 과학자로서도 더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이런 분야에서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아 이거 외우셨습니까? 네. 아니면 머릿속에 항상 넣고 다니셨습니까? 예. 아, 이건 심지어 사전 질문제도 없던 내용이야. 예, 예, 예. 아니 근데 그 서울 공대 들어가셨는데 네. 우리 여성 공대생 하면은 사람들이 다들 그분 너무 재미없. 겠다. 아, 그런 예, 생각들을 예, 예. 많이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미없습니다. MT 어떻습니까? 네, MT는 조인트 MT 가고요. 그 MT가 하면은 워낙 공대에 여성 네. 학부들이 없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실은 그 당시 네. 학교에서 인기 폭발 아닌가? 네. 원래 공대 여신 다 웬만하면 다 공대 여신 되는 거잖아요, 그땐. 네, 뭐 아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예. 저는 네 그냥 다른 길을 걷기로 아, 했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후원 계좌가 뒤에 떴는데 그 지금 사실은 다른 건 다 저 안 보여도 되는데 계좌는 네.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예, 풀샷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같은 사람입니다. 네. 네. 신협 1370139080077 여러분 시원하게 우리 박지혜 후보님 밀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만땅 채워주세요, 네, 여러분. 네. 의정부갑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네. 그 원래 항상 뭐 민주당이 당선되는 곳만은 아니었어요. 네. 그 지역구가 예전에 홍문종 지역구였나요? 네, 뭐 그분도 정치를 했었고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문희상 의장님께서 예, 육선하셨기 때문에 뭐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지역구라고 생각하시는데 매번 선거마다 네, 피 튀기는 그런 접전을 벌였던 네, 우리 의정부갑 유권자분들이 얼마나 매서운 분들인데요. 네. 자, 그 지난번에는 그럼 오영환 후보가 네. 된 곳, 네. 예, 그렇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박지혜 후보님 이번에 그 인재 영입 되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1호! 1호! 그것도 1호. 야, 넘버원. 예. 넘버원 1호가 됐는데, 자,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 이렇게 영입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 뭐 근데, 그렇죠. 예, 네. 그, 박재혜 후보님이 생각했을 때,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지금 민주당 선거에서 1호로 영입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표님께서 공개적으로도 몇 번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제 저랑 면담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아서 추진했더라면 우리 탄소 중립 이런 거 더 잘 됐을 텐데. 그럼. 그리고 태양광 산업 이런 거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네? 그래서 뭐 아리백도 모르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렇게 퇴행하게 돼서 네. 결과적으로 본인이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저 아리백 얘기와 관련해서 윤석열이 모르는 거는 그때 윤석열이 한번 희화화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또 한동훈이도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는 관용의 영역으로까지 들어간 느낌인데 아리백이 그 뭐게 신용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니 너무 그쪽에서는 대통령을 쉴드 치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대파 가격 뭐 이런 거 한 뿌리 가격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한 선도 아닌데 뿌리를 팔아 대파를 한 뿌리라고 네. 음료 네. 있어요. 네. 네. 아니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기후 공약이라는 거를 네. 국힘이 네. 총선에서 발표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래도 처음 기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전 세계가 동의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하자 이랬고 네.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그렇죠. 네. 에너지 전환은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되고 맞습니다. 재생 에너지로 그 빈자리를 채우자는 것인데 그렇지. 네, 그런 전 세계적인 추이를 외면하고 기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리백 알면 어떻고 또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 기후 공약의 기후 정치, 기후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것인가. 정말 제 귀를 의심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이 아리백으로 물건을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 아리백이 무서운 것은 예. 규제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가 요구하고 또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합의된. 그런 네, 그런 거래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2050년 늦어도 2050년까지 빠른 기업들은 지금 2030년 40년까지 아리백 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요구를 받는 거죠. 아, 너희가 그냥 아리백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애플이다. 그럼 아이폰 너네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아리백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 공정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품 기업들한테 우리 아리백 지금 애플 본사는 아리백을 달성했는데 우리 그 공급망이 아리백을 네. 달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랑 거래하려면 우리가 목표하는 시점까지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7% 8%밖에 안 돼요. 야, 네. 7% 8%면 굉장히 심각하네요. 네, 지금 당장 못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30년, 40년까지는 아리백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와야지 네. 지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국가 비율이 그렇게 낮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볼보 같은 기업이 네. 자동차 이제 부품 업체한테 우리는 2030년까지 아리백 맞아요. 하고 싶은데 유럽이 그런 게 네. 굉장히 강하죠 유럽이 지금요? 이제 소비자들의 요구가 강하다 보니까 네. 너희 언제까지 아리백 할 수 있는지
거기는 2025년 요구했다는 내용을 제가 네. 네, 확인을 직접 한 게 아니라서 그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그 반도체 그렇죠. 기업도 뭐 2030년까지 몇 퍼센트 이상 달성하지 않으면 뭐 어떤 규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요.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 기업이 TSMC. 네, TSMC. TSMC는 2040년까지 아리백 달성하겠다고 목표 달성 시한을 작년에 당겼어요. 네. 네. 그래서 대만 정부 같은 데서는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지어가지고 그 접속료, 해상풍력은 먼 바다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그렇지. 되기 때문에 예, 예. 송전 요금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을 정부가 좀 할인해주면서 기업의 아리백 달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산업을 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를 외면하고 원전을 사실은 부흥하고 싶어서 기후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요새는 그런 생각이 아니 그 들어갔죠. 저기 예전에 MB가 원전은 천연 에너지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친환경 에너지 그렇죠? 친환경 에너지라고 네. 맞습니까? 뭐 이제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사실 환경 영향이 제로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탄소를 쓰지 않아야 되고요. 네. 예. 뭐 탄소 배출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폐기물 문제. 그렇지. 지금 화장실이 없는 발전소를 네. 저희가 계속 짓고 있거든요. 영구 핵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누가 영구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고 싶어 하겠어요. 지금 화장실이 없는 상황인데 발전소를 계속 짓고자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유럽을 봤을 때는 지금 독일의 경우는 완전히 100% 탈원전을 선언을 했고요. 네. 우린 더 이상 이제 원전에서 에너지 네. 생산을 안 할 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미 네. 달성을 했어요. 달성을 네. 했고요. 네. 그 하수구가 없는 화장실을 계속 짓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정화조 없는 화장실을 계속 짓고 있는 것이고. 아유. 예. 지금 이런 구조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성찰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그걸 뭐 꼭 알아야 되냐? 뭐 대파가 뭐 800원대다 이런 헛소리나 해야 되고 네. 말이죠. 예, 정말 참 암담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그 윤석열하고 토론회에서 그 저기 아리백 놓고 이야기를 나눌 때 아마 아 이건 정말 아닌데 생각하면서. 친환경 또 이런 에너지 혁명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1번으로 배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들고 우리 박재희 후보님을 그래서 넘버원으로 모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기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뭐 기후 환경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배경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도 환경 경영 정책 이제 스웨덴에서 네? 했었고. 스웨덴. 그때 궁금하더라고요. 한국이 환경정책 얘기할 때마다 이거는 그냥 선언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작동하는 나라에 가보고 싶어가지고 석사를 이제 스웨덴에서 하게 됐었고 스웨덴은 네. 어떤 언어를 씁니까? 스웨덴어를 씁니다. 아, 스웨덴어라는 것도 있군요. 네. 에릭슨. 네. 하지만 네. 이제 국민들이 영어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네. 일상생활에서 그냥 영어만 해도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환경 네. 전문가에서 법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변호사. 아, 변호사시기도 하세요? 네, 변호사도 하세요, 지금. 아, 네. 욕심쟁이 우후훗? 네. 환경경영을 공부한 천재야, 천재. 네. 공대 나온 언니가, 네. 그렇게 무슨 경영대학원도 다니고, 그 다음에 뭐 환경 관련 석사도 받고, 해외 유학도 갔다 와서, 변호사 라이센스까지. 그 전현희 후보 서울 네. 중구 성동갑. 네. 그 양반은 변호사면서 네. 치과의사예요. 그 세상에 천재들이 많아, 이렇게. 네. 아, 정말. 여기도 전형적인 천재예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우리 박재희 후보님도. 네. 아, 여기 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 네, 저희 남 편인데요. 아, 남까지만 있어. 남인 줄 알았는데. 아, 남 편. 네, 네, 네. 저기 서 계시네, 지금. 예. 아유, 네. 아유, 너무 훈남이시다. 네, 정말. 예. 네, 외모로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변호사. 네. 아, 예, 법학대학원에 가서 변호사를 돼야겠다. 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또 뭡니까? 아, 그게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네. 네. 환경을 공부하고 나서는 사실 그게 기업에 가서 네. 환경 경영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돈을 벌면서도
세상을 지킬 수 있는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기업에서 환경 경영 담당을 하면서 일을 한 조금 해봤는데 이게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아, 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어쨌든 이윤, 목적이 이윤이 네, 목적이니까. 네, 네, 네. 예. 그리고 조금 더 사회적으로 기업한테도 아까 아리백 같은 것처럼 아, 환경 경영을 해라 이런 요구가 조금 더 분명하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때를 보던 차에. 남편을 만나게 됐고. 아, 아 우리 저, 네. 남의 편은 네.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남의 편은 네.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예? 돈을 버는 사람. 아, 돈을 버는 분. 아, 돈을 벌어야지, 사실. 네. 돈을 버니까 혼자서 네. 공부하는 네. 거지. 그러니까 저보고, 네. 아, 그렇게 회사를 다니기 싫으면은, 다른 공부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봐라.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예주가 네. 왜 저를 동시에 한 큐에 해라 그래? 신랑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네. 아~ 나 편이라고 하세요 앞으로. 아름다운 남 편이라고 하세요. 나 편. 네. 그래서 로스쿨을 뒤늦게 가게 됐고 네. 로스쿨에서 이제 환경법을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아이고, 환경법. 그래서 제가 또 환경법 박사를 또 했어요. 아 환경법이라는 것도 있구나. 환경법 있습니다. 아, 좀 몰랐어요. 왜냐면 환경은 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법이 없으면 사실 그럼. 네, 남용되기 쉽기 때문에 그 거의 뭐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아. 이윤 추구하는 네. 기업이 그 네. 법 신경 쓰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이게. 아, 우리는 사실 그냥 이렇게 그 쓰레기 무단 투기만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강력한 거네. 아,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그 박재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전은 네. 빨리 사라져야 된다. 네. 아, 확고하시네. 조선일보가 극도로 싫어하는. 조선일보의 그 탈핵. 김창균. 그 탈핵 정치. 네, 그 저기 네, 누구지? 네. 그 최재형과 더불어서 그 원전 원피아 아니고 원피아. 네. 네 다 그렇죠. 같은 연결돼 네. 있는. 아니 그들에게 원전은 거의 신앙이에요. 종교적 영역이야. 네. 아니 절대 원전 사고가 없다. 이건 종교적인 어떤 맹종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사실 석탄 발전소 반대 이제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오랫동안 이제 조력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사실 기후 변호사라고 불리게 된 것인데 저는 석탄 발전 확대, 뭐 원전 확대를 외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전을 안고 떠안고 살아야 하는 네? 그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콘센트만 꽂으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이나 대도시는 이런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희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계속 원전 확대, 화석연료 확대를 외칠 수 있을까? 정권은 지금 친핵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찬핵 정도가 아니라 거의 친핵 친핵 수준인데 어떻게 그들이 이제 앞으로 원전을 확대해 나갈 것 같고요. 예.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겠지만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총선에서 원전 확대에 대한 입장을 주요 정당들에게 물었는데 네?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모든 정당들이 뭐 특정 정당만 빼고 네. 네. 여당만 제외하고 네네네 모두 다 반대 입장을 굉장히 분명히 했고요. 자유통일당도 찬성합니다. 아 자유통일당도 찬성합니까? 전광훈에. 약간 놀랍긴 하네 그건 좀. 네. 네. 예. 한 편이네요. 한 편이에요. 한 편. 네. 네. 거의. 예. 네. 아 그래요. 만약에 그 이렇게 정권이 원전 확대를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박지혜 만약 국회의원이 되신다면은 네. 어떻게? 저희는 뭐 입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21대 국회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화장실을 못 짓게 하는 방법으로 막아왔습니다. 영구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예. 처리 용량의 확대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원전을 저지해왔는데 사실 아까 독일을 말씀하셨는데 네. 독일이 탈원전을 법률로서 그랬죠. 강력하게 국가이거든요. 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마찬가지로 탈원전 그리고 탈화석연료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입법으로서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박지혜 후보님 의정부 갑에 나오신 박지혜 후보님 만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뭐가 문제입니까? 모든 게 문제겠지만 그 중에서도 네, 정말 네, 내가 저기 이 정치인으로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입장에서 아, 이 사람 이건 용서 못한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아리백 같은 그런 걸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의 비례 정당의 명칭이 국민의 미래잖아요. 네, 국민의 미래. 미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도 붙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근데 사실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만 보더라도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는 정당인가.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참을 수가 없고 지금 총선 국면에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뭐 원전 토론회 경남 가서 한 것처럼 민생 토론회라는 방식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관권 선언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거기서 남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든 비용들이 뭐 900조, 1000조 뭐 이런 얘기가 1000조 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용인의 네. 클러스터만 500조인데 뭐 거기서부터 절반 먹고 들어가는 거 정말 그런 무책임함 저는 그런 걸 정말 참을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이걸 저지하겠다. 네. 국회 들어가면은. 지역구 네. 얘기도 좀 현안도, 왜냐면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지역 현안을 안 하고 가면 굉장히 좀 또 아쉬움이 남죠. 자, 의정부갑은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네, 의정부갑은 의정부에서도 전통적인 구도심. 구도심. 네, 지역이에요. 예. 사실 지역의 활력, 그리고 미래. 사실 미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를 발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 우수한 인력, 네. 그리고 인적 자원, 그리고 미군 부대가 많이 그렇죠. 주둔했던 도시인데 네. 이미 반환된 공여지들이 다 떠났죠. 저기 예, 평택으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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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공여지들을 얼마나 우리 의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저희 현안 사항이고요. 네. 저는 이제 기후, 뭐 에너지 전환 이런 것에 강점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달려가야 하고 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약속을 한 상황에서 우리 의정부 지역이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모델이 됨으로써 의정부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장 의정부 시민들, 의정부 갑의 유권자분들에게 가시적인 어떤 혜택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가시적으로 박지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우리 지역 이게 좋아졌다라고 말할 뭐 랜드마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아까 어떤... 용인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교통 문제를 언급을 하시더군요. 그렇지. 네. 의정부도 사실 교통 문제. 네. 교통 문제가 현안이긴 합니다. 의정부 시의 현재 주민들은 또 많은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교통 뭐 GTX-C 같은 거 빨리 조기 착공하고 그렇죠. 또 1호선이 오래된 그런 노선이고 네. 지상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 민주당의 공약으로 1호선 지하화를 하겠다. 네, 그리고 수도권 주요 역까지 30분 이내 연결하겠다. 이런 것을 약속드리고 있는데요. 네. 정말 저는 정말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하고 싶다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약들을 확실히 이행함으로써 의정부 시민들의 현재를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캠프레드 클라우드는 뭔가요? 캠프레드 클라우드가 그 네. 공여지 중에서 가장 큰 네. 공여지가 네. 캠프레드 클라우드예요. CRC라고 얘기하고요. 네. 이게 83만 6천 제곱미터 굉장히 큰 땅인데 네. 네, 그 땅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사실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게? 캠프 레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는 소비 지향적인 그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역사 거기가 사실 미군이 오래 주둔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자원들은 좀 있거든요. 네, 옛날에 네. 뭐 여기가 어땠다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네. 역사 관광 그리고 복합 쇼핑 공간 이런 것으로 계획되고 있었고 네. 최근엔 디자인 산업 정도가 조금 들어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에너지와 관련한 연구 시설이나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뭐 아리백 모델 단지 같은 걸 만듦으로써 네. 뭔가 지역에 그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산 기능 산업이 거의 없어요. 의정부 갑이. 그렇지. 그래서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레드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많이 유치하겠다. 그 교외선도 의정부에서 가잖아요. 네, 고향 쪽으로. 네. 교외선도 좀 어떻게? 아, 교외선이 올해 말에
예, 그 앞에 개통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연계해서 사실은 이제 관광 단지로 키우려고 하는 것인데. 낡은 정치인들은 네. 자기가 다 교회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 이거 제가 너무 순진해 지금 난 옆에 듣고 있으면서 네, 듣고 있으면서 아, 이 양반 정말 너무 순수하게 얘기하네 지금. 예전에 아, 예. 저 어딥니까 서초의 어떤 국회의원은 네. 그 이 서초구에서 동작구로 넘어가는 그 터널, 야, 터널 이름 까먹었는데, 그 터널, 박원순 시장이 다 한 거거든? 네. 근데 지가 마치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플래카드를 네. 걸어가지고, 네. 야, 이거 진짜 아주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다. 그, 대전 유성현 하면은, 그, 윤석열이 지금 R&D 카이스트에서는 다 날렸잖아. 네. 근데 거기 다, R&D에서는 다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지금 붙여놓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정치인이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돼. 뻥카가 좀 있어야 돼. 시민들은. 아,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뻥을 칠 순 없다. 네, 시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 깨끗하고. 예. 네. 믿을 수 있는 예, 예. 그런 정치를 하고 예. 싶습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고. 그럼요. 그 사실은 우리 박지혜 후보님은 정말, 뭐 학벌을 그 앞세우는 거는 참 그 이 구태의연 하긴 하지만은 또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또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 의정부의 그 교육 여건도 많이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예, 어떤 그런 기대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제가 교육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넉넉한 환경에서 제가 자란 건 아니었고 의정부에서부터 잘하셨어요? 전공 저는 연천 전공 아이고 연천 내가 군생활을 그 부분 그 팔사단 거기 전공까지 맨날 행군해서 걸어가서 기차 타고 나 팀스프릿 훈련 떴어 그래서 전공 네. 역앞에 늘 갔는데 그 동네 사셨다면서요? 전공 역앞에 91년도 팀스프릿 전공 6학년 6학년 네. 아, 나 군인 아저씨였는데 그때 네. 군인 아저씨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던 네. 시절이었고요. 네. 근데 그 좀 시골에서 그래도 좀 재능이 있는 아이였던지 학교에서 사실은 공부를 시켜주셔가지고 과학고를 간 거예요. 아, 교과서로만 공부했는데 아니, 과학고 갔다? 교과서로만 하진 않았지만 학교의 과학 선생님이 네. 아 이런 문제집을 풀어봐라. 도시 애들은 학원에서 뭐 모아서 이렇게 뭐 고등학교 수학도 가르쳐주고 뭐 그런다고들 하지만 이런 걸 네가 풀면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문제집도 계속 제시해주시고 채찍질을 좀 해주셨어요. 어머니한테 가서 네. 어머니. 지혜가 과학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보낼 수 있어요. 했더니, 에이, 우리 지혜는 그냥, 뭐, 졸업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어디 그냥 그.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돼, 그냥. 그랬는데, 또, 선생님의 노력이 컸네요. 아, 근데 이렇게 해서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도, 뭐, 소위 말하는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체험을 한 그런 케이스이기도 해서요. 자, 이 바로 여기 박지혜 후보님의 강점이 여기 있는 네. 거예요. 그 상대 후보. 그 논문 표절로 아주. 아, 아주 명한 분이죠. 아이콘 아닙니까, 아이콘? 그분은 네. 정말 그냥 뭐 네거티브를 하지 않아도 그냥 절로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사람들이 그 네. 사람 이름 하면 네. 바로 논문 표절이 네. 생각이 나는데. 아주 뭐. 우리 박지혜 후보님은 정말 그 이 지역에 그 이 지역구 안에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줄 정직하고 성실한 국회의원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그럼요. 거예요. 대치동에 안 가도 얼마든지 여기서도 가능하다. 자, 대치동에 안 가도 의정부 갑에 살면은 그 학생들 네. 그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만들고 싶다. 네. 교육에서 저는 미래를 발견한 셈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네, 학교 교육 그리고 지역이 요새는 지역의 아이를 키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지역에서 아이들이 미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저는 사실은 책만 판 사람이긴 하지만 네. 다양한 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제가 공예학 같은 경우에 뭐 고등 예술 교육 전문 기관 한예종 같은 것을. 예. 의정부에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걸 제안 드린 바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이제 다양한 진로를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의정부에서 꿈꿀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많이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역점을 두고 애정을 갖고 이제 영입한 박지혜 후보인데 이거 저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냥 뭐 영입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의정부가 정말 혁신에 혁신을 더한 도시,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또 애정을 표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그 또 이제 지역에 또 이제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네. 요즘 또 저출산 문제도 그렇죠. 심각하고요. 맞아요. 그 어떻게 그분들에게 의정부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할 어떤 공약은 있습니까?
제가 의정부 내려가가지고 예. 처음 했던 간담회가 사실 예. 어머님들과 간담회였어요. 예예. 근데 의정부에 좀 정치적으로도 깨어 있으시면서 아, 우리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기 때문에 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어머님들과 저는 제가 뭐 일방적으로 뭔가 처음부터 제시하기보다는 그 의정부의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긁어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걸 소통하면서 지역에 맞춘 그런 교육 공약을 더 개발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천천히 발표하세요. 저기 네. 그 먼저 발표했다가 또 표절하는 그분이 표절하는 전문이기 때문에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 후보예요. 누군지 전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다 카피예요. 네. 자, 그래요. 아유, 이렇게 아주 알찬 분이 의정부 네. 갑에 오시니까 의정부가 참 부럽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의정부 갑, 의정부 을은 또 이제 이재강 네.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신데 아, 그래요. 그 같은 또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연대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분이 또 좋은 공동 공약 만들어도 좋겠어요. 예, 그 사실 이재강 후보님 같은 경우에 저 이후에 또 경선을 또 한 번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진보당하고 이제 아 후보는 아니다. 경선을 두 번이나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 일주일 정도를 같이 다니면서 네. 네 이렇게 그 의정부 시민들을 만나고 있고요. 공동의 이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군 반환 공여지 같은 네. 것들을 어떻게 이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교통은 얼마나 우리가 발전시킬 그치. 수 있을 그렇죠. 것인지와 관련해서 그 지역의 청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 뭐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 지도와 같은 그런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네. 것들에 있어서는 같이 힘을 모아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의정부 갑 의정부는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경기 북도 그가 분리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경기 북부가 사실 네. 제가 수원으로 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네. 전국에서 진짜 수원 가려면은. 연천에서 의정부까지 기차 최소 타고 3시간? 가는데 두 시간? 네, 그때는 더 많이 걸렸어요. 아, 그치. 그때 1호선 타고 쭉 내려가가지고 서울을 다 가로질러서. 내 친구가 말이죠. 저 수원 사는데 여자친구가 의정부 살아가지고 의정부까지 데려다 주다가 결국 결별을 했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예. 그분들은 연애지만 네. 사실은 그걸 매일매일 통학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너무. 아, 매일 통학하진 네. 않았고. 아, 그래도, 네네. 그래도 기숙사에 살았지만. 자주 왔다 갔다 네네. 하는. 네, 그, 자주 다녀야 되니까 네. 좀 힘들었는데. 네. 와. 그때 저도 몸소 북부와 남부가 이렇게, 네.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네. 체감을 했던 시간이었고요. 네. 당연히 그래서 그리고 사실 북부는 군사적인 이유 뭐 그리고 수도권 원래 과밀 억제 권역으로 그렇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동안 남부보다 더 발전이 지체됐다는 점에 대해서 지역에서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특별한 희생을 어떻게 네네 보전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뭐 당연히 이제 보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 특별 자치도 잘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적인 기반이 취약하고, 그렇지. 네, 북부가 그치, 재정이 그치. 좀 취약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뭐 네. 많은 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네. 그동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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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해 가면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가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 뭐 이런 얘기하는 야당 후보는 없습니까? 의정부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 그건 한동훈의 패시브 스킬 아닌가? 아니죠, 구리도. 네. 아, 구리도. 구리도 포함시키겠다고 그 국민의힘 후보가 그렇게 떠들고 네, 다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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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가서 뭐 용인 특별 자치시 얘기하면서 뭐 그걸 무슨 뭐 시에 뭐 무슨 행정에 대한 뭐 위안권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뭐 거기서 뭐 그냥 뭐. 근데 저희 여기 의정부에서 그런 경우는, 이야기를 네. 떠들기에는 박지혜 후보가 너무 앞서가 지금. 그리고 이제 왠지 박지혜 후보님의 경우는 굉장히 논리 정연에서 뭔가 이렇게 말싸움 뭐 이렇게 어떤 뭐 그 논쟁이 벌어지면 그냥 다
말은 조근조근하지만 조용히 다 그냥 밟아버릴 것 같아. 끝까지 끈질기게. 끈질기게? 네. 아. 해가지고, 네. 그렇구나. 네. 네. 어쩐지 신랑 분께서 굉장히 되게 차분하게 현타가 세게 온 표정으로 항상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보고서,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계좌. 그. 계좌. 후원 계좌. 신협13703-9080-77. 아, 외우기 좋네. 좋은 정치를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3월에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상대 후보가 1월에 받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후원 계좌가 다 찼더라고요. 아, 거긴 다 찼어? 네. 네. 아. 그런 거에 밀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네. 아이고, 이제 또 게다가 이재명 대표 영입 1원대. 1원대, 네. 1원대. 1원대. 상징성이 있지, 또. 그것도 자존심이란 게 있는데. 그럼요. 시원하게 좀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감사합니다. 또 이게 당선이 돼서 우리 전체 국민이 행복할 세상을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 기후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 HBM이 무슨 뭐 반도체 뭐 HBM 뭐 파이닉스 뭐 그거 아무리 기술 올라가도 알리백 안 되면 수출이 안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뭐 파운드리 공장에다 미국에 가는 이유도 뭐 그 이유도 있잖아요 지금. 지금 한화큐셀이 그러니까, 글로벌 그렇죠. 탑5 안에 드는 태양광 기업이에요. 미국에서 국내, 아주 엄청 잘 나가죠. 네, 미국에서 최근에 큰 딜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미국 공장은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충청북도에 공장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를 닫았고 맞아요. 계속 내수가 안 좋으면 네. 올해 또 닫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경기 북부 지역 예전에는 정말 민주당의 무덤이었어요. 네. 뭐 또 여러 가지 또 안보 바람이 한번 불면은 또 그냥 추풍낙엽처럼 이렇게 그 우수수 후보들이 떨어지곤 했는데 아 요즘에는 또 우리 경기도 북부가 아 이 정치 의식이 매우 높아져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후보를 다 감별해내는 그런 아주 훌륭한 안목이 있는 동네가 됐습니다. 부대찌개 먹으러 가면 그 동네에 또 젊은 층도 많이 와서 되게 또 딱 봐도 좀 약간 젊음의 느낌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좀 많이 사나요? 의정부에? 아, 네. 세대 구성은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또 1인 가구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의정부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네. 그런 인구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사실 자연환경도 굉장히 좋아요. 도봉산, 뭐. 공기 좋아요. 네, 삽태산, 뭐. 네, 산업시설이 거의 없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중랑천, 이런 하천. 맞아요. 산책하고. 연결돼 있죠. 쫙,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살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환경 전문가 후보와 그 동네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맑은 공기가 또, 이게 맞네, 또 지금 보니까. 네, 그렇지. 네, 네, 네. 네, 그 의정부의 좋은 환경을. 네. 계속. 유지 시킬 수 있는 YUJI 네. 유지 이제 박지혜 후보 예 박지혜 후보를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사실은 국회의원이 의정부갑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나라국자 온 국민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의정부갑에서 좋은 후보를 이렇게 또 당선시켜서 국회에 보내주시면은 의정부갑 유권자들이 그야말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네. 좋은 선택을 해주시는 거가 되거든요. 예 부디 양호한 양질의 후보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박지혜 후보님 뭐 못하신 말씀 있으면 더 해주세요. 뭐 꼭 왜 박지혜가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의정부가 유권자들과 열린공감 TV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뭐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 네. 아 정말.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는 의정부 갑 시민 여러분께 정말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저는 3월 1일부터 이제 약 일주일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의정부 시민들께서 경선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국민 경선 100%로 진행을 했거든요. 선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새 얼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동안 저는 한 달 남짓 의정부 시민들을 뵀는데 새로운 정치 그리고 새로운 의정부 그리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시다는 거를 느꼈고요. 지난 2년간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뭐 리더를 어떻게 뽑음으로써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크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그런 갈망을 희망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갑 시민 여러분 꼭 선택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나 그 반듯한 그런 네. 이런 심성이 느껴지는 분인데, 근데 정치는요 정말 그, 이분이 정치 하려다가 실패한 거 아시죠? 진심으로 해서 통할 수 있는 대상이 네. 있습니다. 바로 유권자들, 유권자들 또 약자들, 그렇습니다. 약자들 그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선의를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 또 일종의 권력자란 말이죠. 이 권력 때문에 이제 붙는 자장이 생기잖아요. 그 마귀들이 많습니다. 마귀들, 마귀들 잘 분별하셔가지고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네. 죄악 벗은 형제요. 예, 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지혜 후보님 이게 선량함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강력한 어떤 그 정치력을 좀 네. 간직하시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지혜 후보님입니다. 뜨겁게 네. 박수로 환영해 네. 주시고 이번 좋은 네. 성적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갑 지역 동네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의정부 갑은 의정부 1동, 2동, 호원 1동, 2동, 가능동, 녹양동, 흥선동 이렇게 7개 동입니다. 가능동이 있었군요. 네, 가능동. 당선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동. 무엇이든지 가능한. 무엇이든지 가능한. 네. 자, 의정부 갑에 나오십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하셔서 전화해 주세요. 아, 이렇게 좋은 후보가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전국에서 내려왔다. 전국에서 걸어 올랐다.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네. 전국에서 내려왔으니까 시원하게 밀어달라.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멀리 못 나갑니다. 지금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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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요. 의정부 갑에서 네. 오셨는데 네. 더 힘찬 선거운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